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네,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신저가 온다. 박형근 코치의 박형근 작가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 사실 소개해드리면 그 사실 좀 안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남겼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박형근 코치를 실제로 만나서 여기 사인도 받고 왔죠. 그렇게 만나서 그 1:1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또 감사하게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컨설팅을 받고 저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제가 실제로 해서 한 1년 정도 성과가 났는데, 물론 박형근 코치님이 이 책에는 한 매출이 한 2억이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고 중간에 제가 조금 쉬기도 했지만 제 인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충 한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일단은 만원짜리 VOD부터 팔았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쭉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강사료가 웬만해서 좀 괜찮으니까 이런 만원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2만원짜리가요 계속 팔립니다. 계속. 예를 들어 뭐 한 30-40개 팔리면 어떨까요? 네, 괜찮죠. 근데 이걸 올려놓고 기다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사주고 어떤 분들이 사주고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인증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원짜리도 있고 여기 만원짜리 많죠? 그리고 25만원 이런 것들은 그 과정이에요. 과정. 제 시그니처 메뉴. 그건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그 VOD 만원짜리 이렇게. 아, 성함 다 나왔네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네, 9만원이랑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번 달 과정에서 조금 더 벌긴 했지만 대충 그 제가 온라인으로 수익화를 시킨 게 이 정도입니다. 물론 뭐 큰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오프라인 강의는 이 뭐 괜찮잖아요. 거기다가 온라인까지 하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올려서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 발생됐죠. 그래서 요걸 대충 두 개를 합산을 하니까 제 1년 정도 해보니까 연평균 한 2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자, 연평균 200만원에, 이게 부업입니다. 부업, N잡이죠. 부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실제로 나가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까지 하면 저도 매출이 요거보다는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걸 잘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 N잡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세요. 수익도 벌고 그리고 브랜딩도 되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받은 거 그리고 책에 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음식점 오픈하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매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가게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매장은 무조건 블로그와 오픈 채팅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물론 블로그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 정말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한동안 하다가 버려뒀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요, 계속 해보니까 블로그도 중요하지만 오픈 채팅방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도 링크를 아래다가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지식 창업을 위해서는 SNS는 필수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갖다가 도구를 써서 전달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줌 온라인 강의도 있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찍은 건데 오픈 채팅방이 654명. 물론 많다고 하면 많지만 뭐 참고로 박형근 코치님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후기 막 이런 거 막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무료 강의도 들어오시고 유료 강의도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 매장의 고객들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블로그, 네, 아, 감사하게 또 12기에
제수강까지 합쳐서 한 30분 정도 되고, 신규는 한 10분 조금 더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달도 한 30분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제 시스템 필요해요. 저는 현금만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늘 아까 받은 건 현금이고, 현금 말고 또딴 것도 있어요. 이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페이앱 실제로 배워서 제가 여기로 결제를 꽤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합치면 한 3, 400만 원 이상이고요. 결제 선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게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압니다. 누구나 네이버는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해보니까요. 요즘은 페이 앱을 줄이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결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결제 금액이 한 7, 8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연동을 다 걸어 놓을게요. 매장 겸 결제 시스템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표 메뉴 만드는 겁니다.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 되죠. 저는 강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대표 메뉴가 없다면, 강사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특히 첫 번째, 나에게 가장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 파워포인트 요청이 들어왔고, 강의 어떻게 하면 잘하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파워 렉처라는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끼고 베껴라 그러는데, 사실 낀다기보다 박형근 작가님, 박형근 코치님께서 그냥 알려주셨어요. 모조리 알려주셔서, 심지어 전화해서 계속 왜안 하냐, 왜안 하냐, 그러면서 자기 거 뺏겨라, 뺏겨라, 뺏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조금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있다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딴 집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짜장면집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 짜장면집 한다고 안할 거예요? 고객들은요, 내 짜장면 먹는 사람 있고 옆 사람 먹는 사람 있고 다 달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겁낼 필요 없다. 그래서 꼭 어떤 메뉴든 괜찮으니까 꼭 해봐라. 자, 네. 아, 요거 제 건데요. 이렇게 대표 메뉴 여기 있네요. 일단 파워 렉처 제가 강사 과정합니다. 그리고 파워 라이팅, 네, 한개더 만들었어요. 원래는 요것만 했는데 이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이런 거, 네, 금액은 좀 싸지만 이렇게 팝니다. 독서법 뭐 조금 요렇게,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거 요렇게, 그리고 목표 강의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무료로 드리니까 제 오픈방 들어오세요. 다 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네 번째는 홍보하고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장을 만들었어요. 결제 시스템 만들었어요. 메뉴 만들었어요. 이제 팔아야 되죠. 홍보하고 마케팅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꾸준한 콘텐츠 발행을 하는 겁니다. 무료 강의로 오픈을 계속 해도 되고요. 독서 모임으로 계속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스킹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블로그로도 콘텐츠 주고 있죠? 무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료 강의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기반. 제가 박형근 코치님한테 1대1 기반 마케팅을 당했다 그러면 웃긴데, 아무튼 저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책 사고 이렇게 찾아가서 실제로 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1대1 기반 마케팅을 받아서 지금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걸 배워서 요즘에 블로그 마케팅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제휴 마케팅. 박형근 코치님께서 또 감사한 게, 자꾸 뭐 극찬하는데 제가 가지고 온게 많아요. 아까 뺏기고 뺏기고 뺏기고. 자, 그래서 제가 박형근 코치님 방에서 무료 강의를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 오픈했는데, 박형근 코치님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한 3,0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현 강사님 무료 강의합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다 들었어요. 이게 구름인가? 하여튼 그 전략도 있어요. 1, 10, 100 전략인데, 그건 책 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오픈까지 해주시고, 저는 거기서 무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만들었는데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예, 박형근 코치님이 제휴 마케팅 해드리는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픈방이 지금 그래도 600명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콘텐츠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제휴 마케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 제휴 마케팅 많이 해주세요.
이걸 그 조인트 사고라고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혼자 있을 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함께 제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북스킹도 발행하고 독일인 얼마 전에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설팅, 1대1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줌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분들이요, 또 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바이럴이 일어납니다. 바이럴. 블로그만 해서는 바이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그제서야 바이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바이럴이 되려면 찐팬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박경근 코치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경근 코치님이 저보고 이거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제가 이거 왜 할까요? 맞습니다. 박경근 코치님이 앞선 과정을 저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1대1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경근 코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말로 저는 박경근 코치님의 찐팬입니다. 그래서 두 개나 하잖아요. 누가 시켰을까요? 제가 시켰어요. 좋아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심 마케팅이죠. 진심은 통합니다. 늘 이렇게 다 퍼주고 진심하면요. 사람들은 give and take, 받은 만큼 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진심 마케팅이죠. 하, 대박. 제가 이 말에서 완전 꼽혔습니다. 나의 열매는 다른 나무에서 열린다. 즉, 어떻게 보면 그 박형근 작가님이 참 감사한 게 그 박형근 코치님한테 어떻게 보면 씨앗을 받았잖아요.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계속 가꾸니까 제 나무가 열렸어요. 물론 뭐 엄청나게 좋은 열매가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열매를 조금씩 수확을 하고 있으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다른 분에게 씨앗을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즉 제가 이 콘텐츠를 찍는 진짜 이유는 보시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1대1 컨설팅 해드릴게요. 박경근 코치님한테 가도 되고 저한테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저는 정말 가슴속에 깊이 있습니다. 제 파워렉처 그리고 파워라이팅 모든 강의가 끝날 때 제가 요 말합니다. 나의 열매는 다른 나무에서 열린다. 하, 여기서 나의 진짜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 자, 이렇게 온라인 창업 다섯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봐요. 목이 쉬었는데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켰을까요? 제가 시켰어요. 다섯 단계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저 한 1년 걸렸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매장을 만드세요. 오픈 채팅방, 블로그 이런 걸로. 두 번째 결제 시스템을 만드세요. 불편한 거 그런 거 좀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메뉴를 만드세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시그니처 메뉴 한 방에 안 나옵니다. 만 원짜리부터 아니 무료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1대1 컨설팅도 해드리고 계속 꾸준한 콘텐츠를 발행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심입니다. 찐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아무튼 온라인 창업 다섯 단계에 대해서 북스킹 해드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만나서 배웠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못 배웠어요. 근데 아마 그 박형근 코치님도 그 책 쓰시면서 더 지식적으로 딱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수익도 올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까지 주신다면 금상 처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메신저가 온다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자, 정말 이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박형근 코치님한테 배웠던 걸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제가 드린 열매가 즉 박형근 코치님으로부터 받은 열매가 저에게서 싹이 났고 열매가 열렸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나무에서 꼭 열매가 열려서 저의 진짜 열매가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